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김꺾고입니다. 오늘은 저의 우울증 극복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에 우울증이라고 자각했던 증상들, 그리고 어떤 계기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치료받았던 과정이랑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증상이 좋아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던 병원은 제가 사전에 검색해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굉장히 급한 마음에 정말로 아무거나 보이는 간판으로 들어갔던 병원이에요.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을 가려는 용기를 내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기까지가 정말 힘들다는 거는 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는 그 치료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갔었을 때첫 인상은 정말로, 정말로 오래된 병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서가 깊다. 조금은 시스템이 낙후된 유서 깊은 병원이라는 첫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안에 계신 원장님은 할아버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크를 해서 원장실에 딱 들어를 갔는데, 그때 그분의 첫인상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카르페 디엠 외치는 윌리엄 뭐라고 하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의 그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교수님? 그 교수님의 외모를 가지셨어요. 정말로 편안하죠. 제가 긴장을 하고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편안한, 정말 아빠 같은 외모를 가지신, 너무너무 자상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앉아서 이제 저를 맞이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저한테 아이 컨택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제 눈을 보고 상담을 해주신 게 아니고 저의 미간이나 약간 눈썹? 이마? 뭐 이런 쪽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눈은 아닌데 눈 근처, 거기를 바라봐 주시면서 상담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분께서 상담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체크리스트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약간 아이 컨택을 못하는 것도 그때 제 증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완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정도로 아이 컨택을 잘 하지만, 그때 제 당시에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눈을 피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거울 효과라고 해서 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서 상담을 하셨던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분은 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분을 편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 시간은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갈 때마다 해주셨던 것 같고, 상담의 내용은 일단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방어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거를 저 모르는 아저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약간 철벽 같은 마음으로 얘기도 단답으로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왜냐면 병원에 왔다는 거는 치료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굉장히 닫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상담에서 나아지겠어? 저 사람이 나의 뭘알수 있는데? 내가 얘기해주면 뭐가 달라? 내가 얘기해주는 거면은 선입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어벽을 치면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료를 혹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열고 치료에 임하셔야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의 그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속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형식적인 이야기 있죠. 뭐 제가 잠을 잘못 잔다. 그다음에
심장이 계속 뛰어서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 당들 이런 것들이 이제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보다는 숙제처럼 내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이야기할 때 눈을 보지 말고 뭐 미간이나 눈썹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은 한번 해봐라 다음 주까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이제 도움이 되나 봐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면 유도제였겠죠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병원에 갔을 때는 먹었던 약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셨어요 어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을 먹었더니 정말 기운이 더 없어지고 잠은 잘 오는데 하루 종일 되게 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 약을 바꿔보겠다 또는 약을 줄여보겠다 하면서 저한테 맞는 그 약의 용량이나 종류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초반에 약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갔을 때 약 바꾸고 하면서 저한테 맞는 이제 약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해서 약물 치료는 가고 그리고 갈 때마다 약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세요 약 먹고는 어땠냐 뭐 불안했던 증세는 어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약을 늘리거나 빼거나 뭐 뺐다가 넣으셨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악몽을 꿨던 증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했었어요. 약을 먹고 자니까 이제 잠에는 들 수 있는데 악몽을 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악몽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꿨던 악몽의 수준을 3이라고 한다면 그때 꿨던 악몽의 수준은 정말 10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무섭고 정말로 일어나면 이불이 다 젖어있고 제 몸이 샤워한 것처럼 샤워하고 물 닦지 않고 이불 속에서 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심각한 악몽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증상은 좀 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 의사 선생님과의 그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해보라는 대로 이제 해봤을 때에 개선되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제가 계속 꾸준히 방문을 드렸고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년 되기 전부터 증상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뭐 불면증은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고 불안한 부분도 약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를 막아주는 그 약이 이제 일상생활도 조금씩 가능하게 해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놓치지 않고 과제와 시험 공부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라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그만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기억 속에는 계속 그 한마디 제가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그만 오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완쾌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다녀주시라 그 말이 기억에 남아서 혹시 그게 상술이 아닐까? 나를 이 병원에 장기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환자로 만들기 위한 상술이 아닐까라고 의심한 적도 있지만 그분의 그 제가 상담을 나누면서 느꼈던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2년 정도 치료를 했고 저는 이제 거의 제가 느낄 때는 더 이상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치가 된 상태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건방진 마음이지만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조금 지내봤어요 약 없이 병원 다니지 않고 정말 건방지게 그렇게 지내다가 조금씩 저에게 다시 그 재발이 된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무기력증이 시작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 이제 식욕감퇴가 온다고 했잖아요. 식욕감퇴가 오면은 정말로 제 기억에 7일 정도를 밥을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 식욕이 없기도 없는데, 굉장히 그 긴장되고 초조한 감정 상태로는 뭐 먹으면 체할 거 아니에요. 먹을 생각도 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 뭐 수능 아침, 수능 날 아침에 밥안 먹게 되는 그 마음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일주일 정도를 초콜릿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초콜릿만 먹으면서 거의 10kg 가깝게 살도 빠졌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을 찾아서 이제 방문을 했죠. 그때 제가 이동했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또 방문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갔던 병원이 저의 첫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과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두 번째로 갔던 병원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이 정도 아픈 걸로 가지고 왜 왔냐라는 뉘앙스의 의사 선생님의 그 말투, 태도 때문에 두번 다시는 그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3일치만 처방받고 3일 뒤에 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병원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 병원을 이제 방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또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공 서적도 보여주시면서, 컬러로 된 사진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지금 뭐 당신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을 하면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 그림은 뜻하는 것이 이제 어른 아이다. 그러니까 꺾꽃이는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이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시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제 나의 모습과 그 내면에 있는 나의 나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나의 실제 겉모습은 뭐 성인인데, 내면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성숙시켜서 이제 이거를 일치시켜주는 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상담하고 약물을 병행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울증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저한테 어른 아이라는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말해주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병원을 계속 그래도 한몇 달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느끼는 점이, 처음에 갔던 병원만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상담 시간도 5분 내외인 것 같고, 예전에 분은 뭐 15분까지 상담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뭐 5분 내외로 굉장히 짧게 상담, 그냥 그간 어땠냐라는, 보통 왜 우리 병원 가면 짧게 상담하고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상담을 해주셔서, 비용이, 상담 비용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치료를 받고 있나라는 의문도 들고, 약만 계속 이제 주시는 느낌인데 이 약으로 내가 과연 치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이제 과감하게 다니지 않으면서 큰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저의 증상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이제 검사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손으로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로 검사를 하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을 가니까 컴퓨터로도 뭔가 검사를 하고, 뭐 뇌파 같은 것도 찍었나?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자 하는 교수님과 만나기 전에 이제 인턴일까요? 하여튼 그 조금 젊고 그러신 분하고 먼저 면담도 하고, 그리고 그 면담한 내용을 그분이 관찰일지처럼 써가지고 A4용지 한 10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보고서를 출력해서 주세요. 저의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지금 검사 결과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오랫동안 그 검사 결과지를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계속 보면서 뿌듯해서 검사 결과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니멀리스트를 실천한다 시고 다 버렸네요. 그냥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데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그분이 그 검사 결과지 중에서 그 그러니까 교수님 말고 나를 면담했던 그 젊은 의사분께서 저를 관찰했던 내용을 써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아이 컨택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그 외모를 꾸미는 것에 치중한 모습이 눈에 띈다. 뭐 손톱에는 매니큐어가 무슨 색이었고 그리고 뭐 옷차림이 깔끔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막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뭐 초조해 보인다, 눈 맞춤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완치되고 읽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제가 그랬구나. 정말로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의 성인이었던 거죠.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한다? 초조해 보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네, 쉽지 않은 사회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검사하고 나서도 이제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로 완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 뒤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스물스물 올라온 적도 없어요. 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병원을 허겁지겁 다시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스물스물 올라온 적은 없었고 정말로 완치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저는 3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었던 저와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은 전혀 180도 다른, 정말 다른 개체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우울한 기분 또는 무기력한 기분에서 너무 고통받고 계신 분들 용기 내서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쪽일까요? 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여러분들 새해에 정말 모두 모두 원하시는 일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영상은 어떤 내용으로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버로 데뷔하는 첫 방송, 네.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네요. 저의 숙제 같았던 우울증 극복기. 네. 그때는 불행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렸고, 지금은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불행이란 단어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병원 가기가 힘드시다. 저한테 댓글로 독려해 달라는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완치하실 때까지 응원해 드릴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